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플레이션과 또 네. 상반기에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10년물 국채 수익률 관련해서 네. 많은 부각을 받았던 금융주 중심으로 오늘 네, 한번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서 제가 10년물 국채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1.589%로 네, 네. 내려오면서 최근에 1.6% 내외로 오가면서 안정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 수혜주가 부각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통계를 봤더니 확실히 그 상반기에는 이런 그 가치주들의 좀 승리였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보통 우리가 가치주 얘기하면 이제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금융주들을 이제 통틀어서 보통 그 가치주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가치주들이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약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증권정보업체에 따르면은 여기서 작성한 26개의 업종 기반 종합지수가 있거든요. 그 기반으로 봤을 때 철강이 상반기 수익률 한 46% 정도, 운송이 44%, 그다음에 에너지 34%, 통신 서비스 30%, 은행이 29%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보였고요. 특히 건설, 건축과 관련돼서는 25%의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경기 민감주, 금융주 다 통틀어서 이제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는 반면 수익률이 좀 하락한, 그러니까 하위권에 포지션된 종목들도 있거든요. 뭐 건강 관련이라든지 IT 하드웨어,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 수익률이 좀 좋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봤을 때요.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 가치주의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영업이익 증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가치주들이 아무래도 그 상반기에는 조금 더 잘 나왔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라든지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상반기에 승자인 업종을 보면 철강주는 뭐 일단 경기 민감주, 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수혜주 이렇게 부각이 됐었고 네. 뭐 은행 같은 경우는 30%의 상승인데 금리 인상의 수혜주, 경기 맞습니다. 민감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은 서로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네. 같은 걸로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치주의 승리였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서 금융주에 대해서 저희 이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또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일단은 안정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점점 더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금융주를 어떻게 볼지 전망 알아볼까요? 사실 뭐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은 가장 뭐 관심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은행주와 보험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아마 뭐 수많은 방송을 통해서 또한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또 하나 요즘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배당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주들이 특히 은행주 중심으로 이제는 7월 달에 가서는 분명히 이제 중간 배당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금융위는 1월 정례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금융주들의 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자본금 확보하라.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을 20% 이하로 낮춰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이 권고안이 이번 달 30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 권고안이 연장될 것이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 들어와서 또한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주들이 이제는 주주 환원 정책을 펼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 주주들의 불만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융지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권고안이 끝나고 나서 7월 달부터는 이제 중간 배당에 대한 이슈를 하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KB, 신한, 우리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을 한 적은 없고 유일하게 이제 한화금융주주만 중간 배당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 3월이었죠. 그러니까 정기총회에서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우리도 이제는 뭐 이미 정관에도 중간 배당에 대한 정관은 당연히 있고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중간 배당에 대한 이슈 불을 지폈고요. 신한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배당뿐만 아니라 분기 배당도 가능하도록 정관을 이번 3월에 정기총회 때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월에는 분명히 이제는 중간 배당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네.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뉴스는 아니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거 꼭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체크하셔야 될 내용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금융주의 전망에 있어서 6월 마감될 배당 제한 정책, 네네. 그에 따라서 분기 배당이 확산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분기 배당, 매 분기마다 배당하는 금융주는 신한지주? 네, 하나금융지주만 사실 중간 배당을 좀 해왔죠. 예, 중간 배당만 했었고요. 네네. 분기 배당주는 아직 없는 걸로 네, 예, 파악이 네. 되는군요. 네네. 자, 이제 금융주가 분기 배당주에 또 편입이 네. 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3월 말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네. 은행이 위기마다 좀 많이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 부실채권이라든지 맞습니다.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파산 가능성들 이런 맞습니다. 것 때문 아닌가요? 이 재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실채권, 보통 은행에서 네. 말하는 부실채권은 3개월 동안 연체된 대출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신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굉장히 부실채권의 관리를 엄격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채권 비율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0.62%로 됐는데 전 분기보다는 한 0.02% 정도, 포인트 정도 떨어진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부실채권의 이슈는 금융주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착시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대출 연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종료될 거였는데 이게 또 연장되고 연장돼서 이번 연도 9월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연체 자체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착시 효과가 좀 불러일으킨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주들이 지금 대선 충당금을 좀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충당금이 뭐냐면 말 그대로 대출을 해줬는데 못 갚으신 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본금을 좀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은행주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연장이 끝나게 되면은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대선 충당금을 늘리고 있는 부분 은행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뭐 지금 나오는 부실채권 감소 이 이슈가 사실 뭐 은행주들한테는 큰 이슈는 전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주총회 이후 3월 주주총회 이후에 분기 배당주가 우리나라에서 5개에서 8개로 늘었는데 신한지주가 포함됐습니다. 네. 신한지주 포함됐고 SK텔레콤, 시젠까지 우리나라 분기 배당주 8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플레이션과 또 금리 인상 관련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금리 상승 전망으로 은행주들은 소리소문 없이 주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은행주는 코스피를 20%포인트 초과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를 한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꽤 올라서 부담스러워졌다는 시각도 있지만 수년간 하락하던 시장금리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간은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주는 재평가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그럼만큼 오늘은 은행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1분기 약 900억 원의 세전 1회 수정 비용에도 불구하고 8천억 원이 넘는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이익 체력이 강하고요. 지난 1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 내렸던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조치가 6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금융사들이 중간 분기 배당을 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상적인 중간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주주 기대에 부응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지난해 반기 주당 현금 배당금 500원을 지급했고 이에 따른 현금 배당 성향률은 10.8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은 5.7%입니다. 이렇게 하나금융지주는 자본 비율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업종 최고 수준을 갖춘 데다가 당장 2분기에도 분기 증액이 예상되는 만큼 분기 증액이 예상되는 유일한 은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메리츠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6만 3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은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으로서 역할론이 강조되면서 수액주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취급하면서 순이자 마진 하락 속도가 가팔랐던
있었던 건데요. 다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 경기 회복 속도가 가빨라지면서 또 정책 부담도 정점을 통과하면서 경기 민감주로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2분기 순이자 마진은 전분기 대비 4베이스포인트 상승하면서 펀더멘털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대규모 대출 확대 과정에서 유치한 신규 고객들의 점진적인 수익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로는 13,5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한지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중간 배당을 예고한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선 이익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순이자 맞은 개선세가 역시나 이 종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을 중심으로 이자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을 중심으로 수수료 이익이 급증한 다른 은행과는 달리 이 종목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수수료가 견인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은행 쪽에서도 개선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르면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배당주로서 모멘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은행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자, 금융주들의 주가를 쭉 보고 있는데요. 신한지주가 제일 3월 이후에 움직임이 네. 제일 양호하네요. 네, 수익률이 제일 좋고 맞습니다. 분기 배당주이고요. 그리고 뭐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사실 그 국채 수익률 모멘텀으로 금융주가 딱 부각됐을 때 사실 네. 시장에서는 뭐 푸른 저축은행 이런 저축은행주들이 굉장히 탁탁 튀곤 했는데 맞습니다. 저축은행주는 최근에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실적 한번 볼게요. 주요 저축은행들이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네, 어떻게 확실히, 보십니까? 네, 확실히 뭐 실적 개선은 확실히 됐습니다. 저축은행들도 실적 개선은 이제 자산 확대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OK저축은행이라든지 SBI저축은행 뭐 순이익 잘 나왔고요. 페퍼저축은행도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이유 첫 번째로는 주수익원이죠. 은행들의 주수익원 역시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계 대출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저축은행 중에서 1분기 가계 여신 규모가 15조 8천억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잘 대출이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시중 은행들이 이제 대출 규제 나서면서 사실 오히려 반사 이익을 좀 누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줬고요. 세 번째로는 모바일 뱅킹을 활용해서 이런 파킹 통장 운영을 되게 잘했거든요. 재테크 좋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파킹 통장. 이거는 뭐 일반 시중은행 가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장에다 예금 넣어놔봤자 아니면은 뭐 자유통장에 넣어놔봤자 금리가 0.1%? 이거밖에 연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금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넣어놓기만 해도 연 1%의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재테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던 또한 파킹 통장. 이게 저축은행들이 굉장히 관리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킹 통장을 통해서 이런 어떤 여신 부분을 잘 체크했다 아니면 또 수신 부분도 굉장히 잘 체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되면서 사실 이런 저축은행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앞으로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저축은행도 이제 대출 규제, 총량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저축은행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5월 공매도 부분 재개가 되면서 네. 은행과 보험주들의 공매도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네네. 현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오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상승될 거야. 그럼 금리 상승되면 가장 수혜받는 게 뭐야? 그럼 뭐 말 그대로 은행주와 보험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뛰었죠. 사실 뭐 아까 리포팅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공매도에 이제 타겟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매도가 좀 들어가기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가격이 많이 또 올랐죠. 그다가 이제는 시가총액은 큰데 대주주의 지분율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동할 수 있는 증권, 그러니까 증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봤을 때는 딱 좋아하는 이제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또 봤을 때 원자재가 꽉 끼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우려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요즘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 국채 수익률도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은행주들이 상승
상승했던 모멘텀이 좀 사라지고 있는 부분,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이 좀 좋아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아직은 우려스러울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분위기는 이제 투자자,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5월 뭐 조정 횡보장을 겪으면서 SKIT라는 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급락하는 상장 첫날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6월에 또 많은 또 대어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카카오뱅크 증시 상장 이슈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네네. 포인트 체크해야 될까요? 역시나 의무보유화각 비율을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의 의무보유화각 비율이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사실 지금 제도상은 이게 금감원에 사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의무화각 그러니까 기관들의 의무보유화각 비율을 통틀어서 통틀어서요. 네,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을 통틀어서 신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비율을 나중에서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모 들어갈 때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는 외국 기관들의 그러니까 기관들의 어떤 그 의무보유화각 비율을 알 수 있는 길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SKIT가 왜 떨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폭락하는 거야? 봤을 때 외국인들이 다 기관들이 말 그대로 의무보유화각 비율이 한 기간만 36%밖에 안 됐는데 그 36%마저도 1개월 이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매도세로 이제 돌아서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PO 이제 공모주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뭐 카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줄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IPO를 준비 중에 있는 기업들의 이제 투자자를 봤을 때 이런 아무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외국인들의 의무보유화각 비율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많은 그 차기 IPO 대여들이 이런 외국계 기관을 이제 주관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좀 예상은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거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주관사로 선정을 하느냐? 물량을 국내에서 다 소화 못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하려면 법인 영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계의 자본이 들어와지만 필수적인데 흥행에 성공하려면 당연히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껴줘야 되거든요, 주관사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IPO의 분위기들이 외국계 증권사가 주관사로 계속적으로 이제는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법인 영업되고 그렇게 되면 물량을 일반 공모주도 빼줘야 되거든요. 어떤 특별 배당 특별로 좀 빼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의무보유화각 비율이 안 지켜지는, 한마디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IPO주가 이제 꼭 성공한다라고 보기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지만은 역시나 뭐 카뱅이라든지 앞으로 보고 있는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마 카카오페이는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워낙 대작이고요. 또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흥행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이 성공할 것 같지만은 이런 부분도 조금 개인 투자께서 챙겨 드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크래프톤보다는 해외 기관의 그 주관사 참여가 낫습니다. 하나 그리고 두 기업 이렇게 각각 외국계 증권사가 대표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확약이 걸리지 않은 물량이 상장 첫날에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잘 해보시죠.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